일단은 지금 한국 콜마가 오늘 상당한 이슈가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사건에 대한 배경을 조금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이 한국 콜마의 대표이사가, 이제 아침 종례 시간. 아, 이런 회사가 아침 종례가 있는지 몰랐네요. 종례 시간. 종례라고 하니까 이 회사가 조금 보수적인 생각을 좀 들죠. 옛날 조금 시대 자체가. 근데 그 종례 시간에 이 대표이사가 유튜브 영상을 틀었는데, 유튜브 영상 내용이 뭐 일본과의 이런 무역 분쟁에 대해서 이게 격화된다면 뭐 한국 여자가 7달러의 거래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상당히 상식 이하의 말로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영상을 틀고, 사실 그런 거는 정말 극소수의 영상이잖아요. 그거는 대중을 대변하는 영상이라고 보기는 힘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조금은 뭐랄까 좀 비하적인 그런 영상이 종료 시간을 틀면서 거기 회사에 이제 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그 사건이 이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이 대표이사가, 근데 기존에도 문제가 한번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조세 포탈범으로 한번 요걸로 한번 조가 한번 흔들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것이 한요 정도 부근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요 정도인가 여긴가 아무튼 그랬고요. 그 이후로 쭉가 내려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주가 추이를 잠깐 보시면, 자, 이렇게 잠깐 놓고 볼게요.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도 여전히 닫혀져 있고, 여기서 마찬가지 닫혀져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닫혀져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식이 죽는 주식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냥 이게 무작정 막 이게 쭉쭉쭉 내려가서 그냥 죽어버린다. 뭐 나중에 여기 밑에 이렇게 내려 그런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주식은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한번 터져 버리면 원래는 여기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 여기쯤에서 지지를 받고 여기에서 한번 넘어가 줘야 되는 자리가 오히려 지금은 빠지면서 이제 투매가 딱 발생을 해 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미 여기 지지가 무너졌는 거죠. 무너지고 내려왔는 거고,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라는 것이 여기에서 곧장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리는, 이런 힘을 작용하기보다는 어차피 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싸게 살려는 심리가 강한 거고, 그 싸게 살려는 심리는 그 밑에 지지점까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밑에 지지점이, 사실 이런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하단입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 업종의 특성상 우리가 한국 콜마를 제조 판매업자, 그 중에서도 제조업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 콜마하고, 우리가 이제 코스맥스. 자, 이런 업체들은 이제 OEM 또는 ODM 업체라고 해요. OEM, ODM. 그리고 여기에서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게뭐 LG 생활건강이나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업체들이 있죠. 그럼 여기에 공급을 하는 업체들이 우리가 뭐 KCI나 뭐 SK 바이오랜드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원재료를 만들어내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중간에서 얘네들이 ODM, OEM을 이제 하는 작업을 하는데, 요즘은 예전처럼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가 아니고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입니다. 한마디로 화장품에 개개인 브랜드가 엄청 많아졌어요. 화장품 시장 자체가.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주문 제작 방식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한국 콜마에 대한 이런 이미지,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코스맥스라는 기업에 대한 반사적인 부분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적 차이는 거의 없거든요. 심지어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훨씬 더 규모만으로는 코스맥스보다 큽니다. 사실 캐퍼가 더 커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부분 자체가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1등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줄어들 수 있다. 이 사건이 예전에 우리가 남양유업 보시면 남양유업이 갑질 논란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적 그것이 알고 싶다 몇 번 출연했고 맞죠. 거기에 뭐 지금 최근에는 마약 그 황하나계 남양유업 거기 또 연관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주가 계속적으로 빠져요. 주가가 빠지는 이유가 실적이 감소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매를 하는 입장에서 소비자에 대한 선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은 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양유업이 죽으면서 같이 올라오는 것이 메일유업이었다는 거죠. 회사 자체에서에 대한 매출이 바뀌는 과정들인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중의 심리가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있고 코스맥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차라리 코스맥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좀 더 반사적인 지금의 모습은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지만 대동소이하지만 지금부터는 이 한국콜마보다는 코스맥스에 대한 반사액이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하방이 상당 부분 열릴 확률이 높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더 돌파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하든 또는 하방에 대한 부분의 지지 포인트를 확인하든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지금은 당분간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뭐랄까요 이런 대중들의 반발 심리가 상당 부분 지속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심리거든요. 그것이 이제 투자 심리로 나타나는 거고 이런 투자 심리가 죽어버리는 기업들은 쉽게 주가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그것이 요즘 이제 금융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세력이 아무리 세더라도 결국에는 대중 심리를 자극하지 못하면 주가가 크게 못 오르거든요. 세력은 주가를 한두 번 정도 상한가를 보낼 수 있지만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기는 힘들어요. 그 연속적인 상승을 보이고 시너지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중의 투자 심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콜마는 상당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해버렸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하방이 좀 더 나타난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게 이제 돌발적인 오너 리스크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기 상당히 쉽지 않아요. 사실 자, 그런 사람들이 대표이사를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뭐 조만간 대표이사를 바꾼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